한국 ESG 대상 시상식이 12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ESG 학회, 국회 ESG 포럼이 주최한 가운데 진행된 시상식 현장에서 심덥섭 거창군수, 조홍재 부회장을 만나봅니다. 우리 고창 군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수상 소감을 우리 고창 군수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광스러운 상을 주신 사단법인 ESG 학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SG 경영이라는 말은 사실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적용된 원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을 함에 있어서 환경, 그리고 사회적 소통, 그리고 거버넌스, 이건 아주 중요한 가치가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분야에서도 ESG 경영이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